주식 최근 1등가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불과 2년 전보다 10배는 올랐고요. 차트만 보면 이게 비트코인인지 리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리튬을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리튬 가격이 미친 듯 올라가고 있으니 기업인들은 당장 리튬 정제 사업에 나서라. 이건 마치 돈에 찍어내는 면허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을 했죠. 테슬라는 실제로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리튬이 배터리 소재인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중요해서 머스크 형도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까? 혹시 대체 가능한 물질은 없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 리튬이 뭐 하는 엔진을 좀 살펴볼게요. 리튬, 원소기호는 Li죠. 중학교 때 배운 주기율표 속 수헬리베의 리가 바로 리튬인데 꽤 신기한 물질이에요. 쓰임새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라 우주발사체나 비행기의 합금, 또 유리나 도자기의 녹는 점을 낮추는 용매로도 쓰이고요. 50여 년 전부터는 특이하게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 1950년대 미국의 수소폭발 실험 때는 그 기폭제로서 리튬의 동위 원소가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리튬은 바로 배터리의 양극재 소재예요. 배터리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나뉘는데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전지, 2차 전지는 충전이 되는 전지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튬 배터리는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 다시 말해 2차 전지인 거죠. 2차 전지의 원리를 아주 짧게 설명하면 배터리는 크게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안전성을 좌우하는 전해액과 분리막으로 구성돼요. 이 가운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저답을 결정하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튬이에요. 리튬이 양극재의 대표 소재가 된 건 현존하는 금속 원소 가운데 원자량이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면 양극재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음극으로 가는 원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가 원자에서 잘 떨어져서 활동성도 커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리튬은 그런 면에서 현존하는 모든 소재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아요. 최적의 양극재 소재가 된 이유죠. 다만 리튬은 배터리에 단독으로 쓰이진 않아요. 이지가지 금속과 섞이죠.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철, 인산염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금속이 혼합돼요. 아마 2차 전지를 아시는 분은 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 같은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금속이 섞이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가격이나 성능이 달라져요. 다만 그 기본에 리튬이 깔려있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충전이 필요한 대부분의 고성능 기기에 들어가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로 불리는 ESS의 배터리 양극재도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져요. 물론 오늘날 리튬이 가장 많이 쓰이는 기기는 바로 전기차죠. 2019년 기준 전체 리튬 수요량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용이 무려 60%에 달해요. 2020년 300만 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에는 3100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따라서 리튬 수요도 이에 따라 거의 10배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요.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아예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이에 맞춰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 세계 인구 1위인 중국도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현대차 차가 내연기관 차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고요. 앞으로 내연기관 차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에 따라 리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몸값이 오른 리튬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지하광천수에 녹아있는 리튬을 지상으로 꺼내 말려서 농축시키는 방법, 또 화성암 속 리튬을 깨서 화학처리로 추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에요. 탄산 리튬은 주로 가전제품이나 소형 IT 기기의 소재로 쓰이고요.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데 탄산 리튬을 정제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희소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 가운데 리튬은 단 0.006%, 세계 리튬 매장량은 8천만 톤이라는데 세계 리튬의 87%를 차지하는 염호 리튬은 채취할 때 수율이 단 20%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전체 매장량보다 실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죠. 근데 쓰임새는 많고 찾는 곳들도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리튬은 하얀 석유, 하얀 황금으로도 불리고 있죠. 또 다른 문제, 이 자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서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리튬은 주로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 매장량이 많은 편인데 세계 분포도를 보면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 3개국에만 무려 58%가 매장돼 있고요. 2021년 전 세계 리튬의 33%가 여기서 생산됐어요. 그래서 이들 3국을 리튬 트라이 앵글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리튬의 중요성을 안 멕시코와 볼리비아는 리튬을 국유화했고요. 또 멕시코 대통령은 리튬 트라이앵글 3개국에 중남미 리튬연합을 제안했어요. 다시 말해 리튬 갖고 세계적으로 장사 좀 해보자는 건데 이거 마치 중국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떠오르죠. 실제로 이들이 연합하면 OPEC의 중남미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리튬은 마치 석유처럼 언젠가 고갈되고 다시는 쓰지 못하는 걸까?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지역 말고도 지구상에 리튬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닷속이에요. 지구상의 바닷물에만 무려 2천억 톤이 넘는 리튬이 담겨있다고 전해져요. 다만 현재는 바닷속 리튬의 농도가 낮아서 경제성이 낮아 추출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리튬이 세계 어디에든 있지만 그걸 정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리튬의 희소성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다에서 리튬을 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 채산성 있게 바다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지금 리튬이 부족하다는 걱정은 언젠가 기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리튬에서 문제가 되는 거 바로 환경 파괴예요. 리튬 광산을 개발하면 땅을 파야 되니까 주변 생태계를 망치고 토양을 손상시켜요. 또 정제 과정에 쓰이는 황산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은 대기오염을 일으키고요. 리튬 채굴 과정에서는 엄청난 물이 쓰이는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죠. 환경을 지키겠다고 만드는 전기차 속 리튬이 역설적으로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의 재활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다 쓴 폐전지에서 리튬을 뽑아다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또 수명이 줄어든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빼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리유징 실험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리튬의 양은 전체 수요의 7%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에는 크게 못 미치죠.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리튬을 대체할 만한 소재는 없을까?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건 바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에요. 두 물질은 리튬 대비 지구 매장량이 거의 수백에서 수천 배에 달해서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은 나트륨 배터리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곤 하나 언젠가 리튬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